안녕하세요. 팔레원구 오분영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자 팔레원구 행정 성과상여금 재배분과 공무원의 성실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3-23178이 판결입니다. 그건 이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사립학교 교원의 청구죠. 그래서 이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이제 피고가 됐고 보조장관 학교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이제 징계를 했고 거기에서 교원 소청을 신청을 했더니 교원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징계 맞다라고 하니까 이 교원이 대법원에 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제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죠. 이런 것이죠. 원고는 99년 9월 1일부터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학교 징계위원회는 2020년 8월 13일 날 교원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에 다른 교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피고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거기에 대해서 2020년 8월 26일 날 원고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한 거죠. 원고는 2020년 9월 24일 날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해서 21년 1월 13일 날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개월 정직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대법원에 이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보수 부정 수급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부정 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수당 규정의 부정 수급 유형에다가 2023년 1월 6일 날 지급받은 성과 사경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부정 수급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이 공무원의 수당 부정 수급 행위에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을 다른 동료 교사하고 나누는 것도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지방 공무원법에는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법률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동료에다 다시 배분하면 금지 행위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도 재배분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2023년 1월 6일에 처음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고 이 선생님이 2020년 했던 그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여기에는 이런 수당 재배분에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거죠. 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문헌상 지급받기 위해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걸 원인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지 부정수급의 의미이지 이미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을 재배분하는 것을 부정수급의 안에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거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이다. 그리고 제재 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불명확한 거죠. 부정수급이라는 것에 어떻게 수급을 이 받은 거, 적법하게 받은 거를 배분한 것까지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설조항은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미비점을 보완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원고가 2020년에 재배분한 거는 부정수급 행위로는 포함이 안 되고 따라서 그걸 관련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제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법률조항이 없어요. 2023년 1월 6일 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원 수당 규정에다가 그거를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과연 법률조항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행령의 부정수급에 대한 법률조항의 문헌적 해석을 넘는 행위를 시행령에 넣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은 부정수급의 문헌적 의미가 넘기 때문에 부정에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2023년 1월 6일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거고 만약에 2023년 1월 6일 이후에도 재배분을 했다면 과연 이 수당 규정을 가지고 징계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신설된 수당균형도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나아가서 지방공무원법의 재배분 금지를 한그 법률 조항도 과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헌재의 유언 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입에 받은 거고, 잘못,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내 동료 교사들 내게 다 1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까지 나아가진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월 6일, 그니까 이 사건 적용은 적용 대상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당 규정도, 이거는 이제 위법, 그니까, 그, 명령 규정이 위법 명령일 가능성이 크고,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규정도 제가 보기에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문언의 과도, 의미를 벗어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판단까지는 해줬다는 거. 그런데 그거에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수당 규정도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더 나아간다면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